형님들, 오늘 소개해드릴 여배우는 바로 제시카 차스테인입니다. 오늘 미국 할리우드에서 굵직하게 자리 잡고 계신 차스테인 대배우님을 모시고 왔는데요, 오늘 아주 화끈한 액션을 선보이신다고 합니다. 자, 형님 눈이 오픈 어드시고요. 자, 금배. 마이클은 노크 소리에 문을 여는데요, 짜잔, 에이바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대뜸 오자마자 키스 박으면서 어디론가 떠나자고 하는데요, 하지만 마이클의 호르몬이 이성을 잃었는지 에이바가 무슨 말을 하던 토킹 합체 결합. Just found out. 에이바는 오늘도 일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그녀의 섹시한 자태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 뒷좌석 VIP. 계속 에이바에게 주파를 던지는데요, VIP가 부르는데 뵐 수 있나요? VIP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오자 I'm sure you hear this all the time, but I'll give you every cent that I've got. I'm in finance. 그렇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킬러. 업계에서 잘 나가는 명실공히 에이스입니다. 자, 다음 임무가 그녀에게 주어졌고요. Bitte um Entschuldigung. Denke, an dieser Stelle lassen wir euch beide am besten alleine. Ich bin eine kleine Schlampe. 순이 그게 무슨 말이야? 자, 이제 호텔 방에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또 실수하는 에이바. You did something bad. I wouldn't accept if you. 왜 당신이 죽어야 하는지 타깃에게 질문하는 에이바. 이것은 이 업계에선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It was a name, right? 어떻게 알고 이곳을 급습하는 군인들입니다. 무사히 사우디로 빠져나온 에이바는 자신을 이 업계 에이스로 키워준 듀크를 찾아갑니다. 듀크는 어찌된 일인지 타깃에게 하지 말아야 할 질문을 에이바가 하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험해질 수 있기에 더 이상 중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You've been using again? No. 맞습니다. 현재는 아니지만 그녀는 과거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하고 다니는 질문이 위험해질 수 있기에 듀크는 그녀에게 잠시 정직 처분을 내리고요. 그래서 에이바는 8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던 가족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8년 만에 만나는 동생. Well, the funeral was a joy. 한눈에 봐도 어색한데요. 사실 오랜만에 봐서가 아니라 8년 전 에이바의 남자친구를 지금 동생이 만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막장이야? Michael hates it. I'm sorry, okay? My fucking sister. Yeah, and you fucking left. 그렇죠. 에이바는 아직도 마이클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둘이 되게 불편한데 더 불편하게. Oh, it's so weird being here. 삼자 대면 한 겁니다. Let her explain it. I didn't mean what you're thinking. What memories? Babe. What? You guys have fun. 한편 보스 사이먼을 만나러 간 듀크인데요. 보스 사이먼은 전직 요원 출신이죠. This one way. She's best of breed. There's a risk factor. And she got back on track. She's talking to the fucking target! 그렇습니다. 타깃들과 이야기를 섞었다며 에이바를 없애려는 사이먼과 기회를 주자고 설득 중인 듀크. Just letting you make it. Yeah. Well, the... 결국 듀크의 의견을 믿어주고 받아주는 척하면서 사이먼은 자신의 딸이자 요원한테 She's a loose cannon and a danger to the organization. Call her now. Tell him tooth or finger, I don't care which. 에이바를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조깅 중인 에이바에게 따라붙은 검은 그림자. 아니 근데 조깅은 원래 낮에 하지 않나요? 에이씨 어디 갔어? 아따마 어디 갔냐고.
삼가구인의 명복을 빕니다. 간만에 목욕 좀 해야겠다. 알았어요, 그만해요. 그러니까 왜 하지 말라는 거 굳이 해가지고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들어 이 쌍놈 새끼야. 몰라요, 척할래요. 갑자기 숙소의 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는 누군가. 에이바를 찾아온 건 바로 동생 주드입니다. It's happened before. Come on, from where? 마이클은 평소 도박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알코올 중독에 도박 뭐 아이고 뭐 문짝 이름이 CPR이야? 마이클은 이번에 큰 빚을 지었는지 나가지도 못하고 저렇게 처앉아 있죠. 성큼성큼 다가가는 에이바. Hey Tony. 오, 저 동양인 여성분이 톤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 수장인가 보네요. How long you been clean? Long enough. That's enough, Tony. You need to go. 그 다음 내용은 아주 고전이죠? 자, 또 한 번 액션 들어갑니다. 거기 좀 더 눌러봐. 시원해. Come on, Michael. I'm gonna leave you here. What the fuck was that? All the stuff you was doing. Who the fuck is in front of me right now? I started studying martial arts when I was in rehab. Nah. 이 새끼야, 살려줘도 지랄이야. Just what have you been up to, Cakes? Don't call me that. I'm not that person anymore. I asked you to marry me, and you said yes. Disappeared for 8 fucking years. Hey. Don't do that. What are you doing? I'm not yours anymore. I asked her to marry me. She said yes. 지난 세월이 야속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에이바이죠. 결국 에이바는 오늘은 참지 못하고 술을 드십니다. 하지만 향을 맡으며 음미하던 그녀는 결국 먹지 않는데요. 한편 사이먼을 찾아온 듀크, 그에게 에이바를 향한 살인 명령을 철회해 달라고 합니다. Saudi Arabia wasn't an error. Was underestimated. That was an error. You're not my superior officer anymore. 아이고, 분녀가 참. 한때 자신의 스승이었던 듀크. 사이먼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듀크를 죽입니다. 저거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쌍놈을 시키네 저거. 그리고 이어지는 에이바와 사이먼의 통화. Hello, Ava. I'm Simon. Did Duke ever tell you about me? Well, I never fucking heard of you, man. So what do you want? I just killed him because of you. 듀크의 사망 소식에 충격을 받은 에이바이지만 한편으론 도망을 가야겠단 판단이 내려지죠. 이번에 마이클에게 소리 없이 사라지지 않겠다 다짐하고요. Come away with me. What? Come with me. 그런데 Judy's pregnant. We just found out. 이건 뭐 어쩔 수 없네요. 그제서야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8년간 무책임했던 자신 때문에 고생한 주변 사람들을 위해 그녀는 움직이기로 합니다. 뭐야, 또 CPR 옮겨? 에이바는 마이클의 빚을 모두 다 갚습니다. 아니 그런데 꼭 그렇게 작살내면서 만나러 가야겠어? 이번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술을 마음껏 마시는 에이바인데요. 아니 술 먹는 장면인데 소리를 왜 그렇게 내? 이때 문이 쓱 하고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옵니다. 짜잔, 바로 사이먼이죠. 그리고 이걸 모를 리가 없는 에이바입니다.
아무래도 1대1은 무리인 것 같은 사이먼은 그대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오님을 당하여 사이먼의 뒤를 치려는 에이바이죠. 야, 상남자다. 잠바도 안 입고 집에 가는 웨이. 아, 뭐하냐. 완벽하게 사이먼까지 처리한 에이바. 에이바의 다음 행선지는 에이바는 마이클과 함께 해외로 떠나라 하며 자신이 8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 번 전 재산을 동생에게 줍니다. Enough to get you all out of the country and safe. Reed, you need to take care of your baby. I could never make him as happy as you obviously do.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은 누가 어떻게 죽는지 알고 나서야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갈 길을 가게 되는 에이바, 그리고 죽은 사이먼의 딸이자 요원은 에이바의 뒤를 쫓으며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영화 에이바였습니다. Jessica Chastain, guys. 감사합니다 형님들. 오늘 제가 연기한 에이바의 풀 영상을 하단 링크에 풀로 붙여놨고요. 라임 죽이네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기리조 채널 형님 누님들께 무한 감사드리고요. 기리조가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네요. 이상 제시카 차스테인 기리조였습니다. 형님들 오늘도 기리조 채널 구독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형님들께 감사드리며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형님들의 알람 설정이 저에게 힘이 되고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면서 잘 마무리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리주